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연휴를 앞둔 내일 시장의 대응 방법, 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뭐 목요일이긴 하지만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연휴로 들어가야 하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 오늘 장을 봤을 때 좀 가장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이 저 PBR주. 네네. 이거에 대한 또 차익시가 나오거나 이런 좀 변동성이 나왔을 때에 뭐 시장이 좀 대처할 만한 특별한 점 상승 모멘텀이 많이 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뭐 또 이 금융, 지주, 또 자동차, 이 저 PBR주에 대한 또 수급이 좀 몰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테슬라가 3일 상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이 2차 전지 또 이제 그 에코프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유동성이 좀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부분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덜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저 PBR주에 대한 이 정부의 본격적인 이 방향성 제시가 또 2월 말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저 PBR주에 대한 차익에 대한 우려감은 좀 제한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그 CPI나 PPI 지수 그 지표가 좀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 좋게 나왔을 때는 이 뭐 우리나라 이제 소비재 또 이제 중국 관련주까지 이 상승세를 보였을 때는 이 지수에 대한 더 우상향 가능성이 더욱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이제 그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그런 고민보다도 현금 주식 비중은 계속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현금화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대형주에 대한 뭐 지금 현재 이 코스피에 대한 신용 융자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증가하는 추세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떨어진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 위주로의 어떤 매수 관점을 유지하되 근데 이제 저 PBR주와 관련된 중소형주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의 대응책을 좀 알아봤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 업종이나 섹터를 좀 공략해 봐야 될 텐데 내일은 어떤 쪽 보세요? 오늘 좀 그 뭐 모멘텀이 어떤 이슈가 많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장이었는데 그나마 좀 방산주들에 대한 좀 시장에서의 수주 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가 지금 4조 2천억 가까운 사우디와의 수주가 지금 계약 체결이 된 부분이 오늘 들어오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 국제 방산 전시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약을 따냈다는 걸 봤을 때는 뭐 추후에 이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산주가 2, 3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어떤 수출 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와주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이슈 또 이 각 기업들의 이 상반기 때 1월 달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주 잔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한번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좀 이란 쪽에 그 중동 쪽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란의 뭐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놓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이 국가들 대비해서는 이 타격보다도 이 방어 체계에 대한 이 방산에 대한 물품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돼 있거든요. 뭐 그 성능도 지금 동유럽을 중심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게 해외 쪽에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방산주들은 올해 상반기 때는 꾸준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내일 또 한국항공우주가 직접 발표를 하거든요. 좀 긍정 실적에 대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조금의 조정이 있었죠. 작년에 뭐 생각만큼 또 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해볼 만한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 그리고 실적들이나 수주 잔고들을 체크해보면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이노션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노션은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의 이 광고를 담당하는 좀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현대차가 지금 4% 올랐어요. 4%까지 오르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현대차와 기아의 현대차 그룹의 뭐 신차 출시나 또 그리고 뭐 이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이노션 쪽에서 광고를 주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노션도 저는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 정도 이 그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앞서서 이 전방 기업과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 광고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은 이 신차, 뭐 카니발도 그렇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해외를 기점으로 한 실적에 대한 그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네.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4분기를 봤을 때도 유럽 그 신흥 시장 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그 신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세가 계속 좋게 지금 나타나는 구조고요. 그 전에 약간의 미국 쪽에서의 이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좀 컸었는데 미주 지역이 약간 정체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도 네. 올해 해외 쪽에서 매출 부분은 계속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쪽뿐만 아니라 비계열사 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 이 계열사보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수요에 대한 이노션에 대한 이 오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노션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서 접근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설정해 주실 건가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게 목표 주가를 지금 3만 원까지는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3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노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고 가격 전략도 밑에 나온 것처럼 잘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 지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